네, 아직 다 불기 1560년 제8회 밤사 성보 박물관 학교 3기 상사의 반창 입학식을 봉양하겠습니다. 먼저 3기와 반야심경 공부하겠습니다. 부처님이 안 계신 것을 부처 각 한절을 향해서 써주시는 전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
또한 제무국장신 대표는 포경국 수장 지공순이었습니다. 대표는 연수국장 동호순이십니다. 그리고 여기 복탁치시는 스님은 각 항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효정순이십니다. 사회를 맡은 저는 경국장을 맡고 있는 효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굉장히 음식이 편하거든 저는. 근데 제가 물 두 컵을 넣고 식초 세 숟가락 넣었어요. 이거 반드시 한번 시켜내는 자기에 살짝 걱정해가지고 이게 500g이거든요. 우리가 할애하거나 할애하거나 다 그런 게 아니에요. 똑같은 재료를 보면 이제 우리 흑동 아니 우리 만청 그것을 처음에 강한 불에다 이제 끓여 올리면 그 물을 줄여가지고 중불에서 서서히 이것을 한 3시간 졸이다가 나중에 조금 아주 약하게 졸여요. 그리고 보통 이것이 6, 7시간을 제가 지금 현재 간장 조림하고 전혀 다르죠? 그 들기름 있죠? 이 숟갈이 있을 거예요. 계란 숟갈 3개를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 올리브를 2큰술
넣어주세요. 올리브 두 큰술. 자, 이게 궁금하면 아직 저기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올려놓고 이해가 되죠? 이거 못 가르세요 한 번. 아니라 깊은 맛이 있다니까요. 그리고 어떤 다른 설탕이나 무뎌지나 안고서 밑에 물의 강도가 연근하고 만나놓으면 정말 바람스가 자연스러워요. 상황을 섭취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또 내가 한 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또 우려하면 한 걸 더 그만 세분다 보면 안 돼요. Thank you.
바쁘니까 이렇게 우리 가슴이 안 돼요. 합도 매가지고 그게 바로 살이고 소화가 안 돼요. 그러니까 그냥 가슴을 딱 내렸잖아요. 가루에다가 말차 거리에다 섞으면 안 됩니다. 말차는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대로 나와 있어야 돼요. 넣었죠? 그 옆에 또
기름을 넣으셔야 되겠습니다. 기름을 올리고 약간 크게 해도 되죠? 상관없지 말아 뭐 넓은 데니까. 이거 맛있는 꽃차